나 여기 옆에 미용실 다니는데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머리 좀 깎으려고 했더니 또 안 된대요. 온 김에 깎으려고 했는데. 출연한 게 팝콘 중이잖아요. 네, 솔직히 말고 어렸을 때는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옛날 동화 교주 최재호로. 아이고, 이거 아 카메라구나 이게. 아 좋네요, 좋네. 선생님 와야 되는 거 아니야? 선생님 오는 건 내가 알고 있는 거지. 내 역사 전문가하고 좀 친하잖아. 라영환이라고 있어, 라영환. 방송 욕심이 굉장히 많은 친구인데. 오늘?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유. 안녕하세요. 네, 아유, 목소리가. 반갑습니다. 예. 예. 아유,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또 프로그램 출연해주시고. 영업 주시려고? 영업 주시려고? 습관이 돼서. 아, 그러니까요. 아, 예. 이순신 장군이 23번 싸워서 임진년에 벌어진 외인들의 난동. 바로 그 열정이죠. 코트 드리프트. 저예요.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. 김구라 씨를. 그 이유가 따로 또 나이도 똑같으시더라고요. 70년 생 아니세요? 네, 맞습니다. 어, 동갑이네요. 네. 아. 관리 잘하셨네. 생일이. 아니 뭐 생일까지 나 10월이요. 저도 10월인데. 아, 그래요? 나 10월 3일이야, 난. 아, 저 10월 2일입니다. 아, 진짜로? 예, 예. 와, 그거 쉽지 않은데? 하루 형이네요. 아니, 근데 저는 그 김구라 씨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. 넘버원보다는 온리원이 되겠다, 그 말씀 하셨잖아요. 온리원이 되겠다, 그 말씀 하셨잖아요. 아이고, 뭐. 너무 그때. 7, 8년 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었었죠. 그게 제 좌우명 중에 하나. 아유, 뭐, 이건 뭐. 학생들한테도 그 얘기 많이 해요. 항상 너희는 이 미래 사회에서는 넘버원보다는 대체 불가한 온리원이 되라. 저도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 이제 50대 어떤 그 방송 매일 스튜디오에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턴다 그러는데 항상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갇혀 있다 보니까 갇혀 있는 게 이렇게 편하긴 편한데 어느 순간 이제 제가 작년부터 좀 마음에 드는 생각이 좀 이렇게 뭔가 좀 배우면서도 좀 의미 있는 거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. 그 오심 즉 여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.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.